우리나라가 전력 시장을 개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란이 있죠. 민간 전력 회사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가격 경쟁으로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이다. 혹은 반대로 해외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전기요금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도 이런 것이 있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자, 그래서 오늘은 전력 시장을 개방하게 됐을 경우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드릴 겁니다. 자, 먼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주 정부에 따라서 전력 시장을 개방한, 그러니까 민영화를 단행했던 주도 있고 혹은 민영화를 하지 않은 그런 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의 전기 요금 상승폭을 살펴보니까 전기 요금을 개방했던, 민영화를 했던 곳에서는 전기 요금이 3.5센트가 올라간 반면에 전기 요금을 개방하지 않았던, 전력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주에서는 전기 요금이 2.5센트만 올라갔다는 겁니다. 전력 시장을 개방하면서 전기 요금의 상승폭이 더 컸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필리핀의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IMF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시장을 개방하게 됐는데 필리핀은 아시아 퍼시픽 국가 가운데 전력의 비용이 굉장히 비싼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8센트라고 한다면 필리핀 마닐라 지역은 28센트로 약 우리나라보다 50%가량 전기 요금이 비싼데요. 필리핀은 경제 수준이 낮은 축에 속하죠. 필리핀의 경제 수준 낮은 가구에서는 한 달 월급 가운데 약 30%가량을 전기 요금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필리핀은 완전 개방이 되면서 전기 요금이 비싸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전력회사가 민간에서 들어오게 됐을 때 가격 경쟁으로 전기요금이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력시장도 개방될 경우에는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걱정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에서 모든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산 단가보다 판매 단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죠.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의 경우에는 141원에 만들어서 판매를 127원에 합니다. 그리고 농가를 살려야 되겠죠. 129원에 생산을 해서 45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 전력회사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정말 민간 전력회사들이 생산 단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겠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전기 요금을 낼 때 송배전료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전기 요금에 송배전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택배 하나만 받더라도 배송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비싼 송전탑과 비싼 배전선을 사용하면서 송배전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송배전료 반드시 내야 되는데요. 만약에 전력시장을 개방하게 될 경우 한국전력에서는 송배전을 담당하고 전력 민간 기업들이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송배전료를 따로 내고 민간 전력 기업들이 원가 이상의 전기 요금을 청구를 하게 됐을 때 국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력시장을 100% 완벽하게 개방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 전력 생산 기업들은 이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로 있는데요. 이들 지분 가운데 약 49%까지만 개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51%를 정부가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주주는 대한민국 정부다. 즉 그 말은 무분별한 전기요금 인상은 방어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개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국유화로 하자 혹은 다시 돌아오자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 온타리오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력시장 개방됐을 경우 전기요금이 인하됐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만 민간의 전력회사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들은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욕구가 더 클까요? 아니면 내리려는 욕구가 더 클까요? 이런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전력시장의 개방이 반드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